메두사호의 뗏목, 테오도르 제리코, 시어도어 제리코.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 메두사호의 뗏목은 낭만주의 회화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구조선이 나타난 순간을 그린 이 작품은 꼼꼼한 사전조사와 화가의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도, 광선, 색채에서 인물의 동작과 표정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표현이 돋보인다. 이 작품은 특히 크고 작은 두 개의 피라미드 구도가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도체 꼭대기 부분을 꼭지스로 해서 큰 피라미드 구도가 그려지며 아르기스 호를 발견하자 벌떡 일어서서 죽을 힘을 다해 붉은 천을 흔드는 인물의 겨드랑이 부근으로 작은 피라미드의 변이 걸쳐 있다. 작품 중요 요소는 전부 피라미드 구도 내에 몰려있는 셈이다. 멀리 구조선이 보이긴 하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있고 파도는 높이 일어 이 뗏목은 여전히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뗏목이 사람들의 운명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화가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대자연 속에서 인간은 무력할 뿐이며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인간의 이성은 사라지고 무자비한 폭력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1816년 프랑스의 루이 18세는 영국의 식민지인 세네갈을 빼앗기 위해 군사를 보내면서 세네갈에 정착할 이주민을 함께 파견했다. 그러나 항해 도중 기암 메두사호가 난파되었다. 약 400여 명 중 함장을 포함해서 신분이나 계급이 높은 250여 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떠나 목숨을 건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뗏목을 급조해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며 표류하는 신세가 되었다. 지옥 같은 재난의 13일나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아르기스 호에 구조되었으나 이때 뗏목의 생존자는 겨우 15명에 불과했다. 그중 5명은 구조되자마자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구조된 뒤 생존자들의 증언은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150이나 되는 인원을 버리고 도망간 이들의 행태와 수많은 인원이 겨우 15명으로 줄어들기까지의 과정이 하나둘씩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처음에는 프랑스 정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무마하려 했으나 이 참사가 알려져 여론이 들끓자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50명 중 90% 이상이 모조리 목숨을 잃은 대참극의 원인과 책임은 메두사호에 미숙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함장인 쇼말의 대령에게 있었고 더 근본적인 책임은 제대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함장으로 임명한 프랑스 정부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이 사건의 책임자로서 쇼마레는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판결은 직무해제와 3년 금고형이었다. 이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판결에 민중의 분노는 폭발했다. 결국 이 사건은 프랑스 국내외로 일파만파 퍼져서 주변 국가까지 주목하는 대형 사건으로 발전했다. 당시 26살에 피 끓는 청년이었던 제리코도 이 사실을 접하고 크게 분노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조난되었던 메두사호의 생존자를 몸소 만나는 열의를 보였고 또 유족들을 만나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한편 죽음을 앞둔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관찰하거나 시신의 부패 과정을 상세히 살피는 등 치밀하게 작품을 준비했다. 그 밖에도 생존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당시의 뗏목 모형을 제작해 바다에 띄워 직접 타보거나 바닷가 근처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며 날씨와 파도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했다. 데오드로 제리코는 19세기 프랑스 낭만파 회화를 창시한 선구적 인물이다. 26살 발표한 메두시호의 뗏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그린 작품으로 프랑스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작가이다. 테오도르 제리코는 고전주의에서 해방된 낭만파의 선구자이다. 그는 루벤스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며 1816년 이탈리아에 유학하였다. 들라크루아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 화가는 짧은 생애에
그 시대를 회오리 바람처럼 치달아 빠져갔다. 그는 루앙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그림과 기마에 정열을 쏟아 질풍처럼 달리는 것을 좋아했다. 회화는 다비드 품으로만 신중히 그린 게렌에게 배웠는데 동문으로 후배의 유명한 딜라크루아가 있다. 게렌은 천재를 구속하지 않았다. 제리코는 21세에 엽기병의 사관을 출품했는데 그것은 전장의 호쾌함을 실감있게 전했고 그로에 이어 정열적인 색채로서 강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1824년 제리코는 낙마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작품은 유화가 191점, 소묘 180점, 석판화 100여점의 조각작품에 이르기까지 30대 초반에 사망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제리코가 평소에 얼마나 그림에 집중하는 인물인지 알 수 있다.